어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 현재 보시는 이 장비는 COR 테스트 장비라고 해서 반발 탄성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골프 클럽으로 쳤을 때 네. 이제 골프 공이 얼마나 그 힘을 가지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지 설계하고 만들고 난 후에 이제 그 값이 정확히 나오는지 테스트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럼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나요? 아, 예, 한번 잠깐 보시죠. 공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쏴지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반발 탄성을 측정하는 이 구간에서 매우 이제 큰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테스트가 통과된 건가요? 뭐 현재 값을 보시면은 예, 매우 양호한 값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이 공은 이제 비거리가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 이제 양호한 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반발 탄성 테스트 말고 또 다른 테스트가 있나요? 예, 현재 저희 기본적인 물성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컴프레션은 저희가 압축 강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이 얼마나 부드럽고 딱딱하냐를 이제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골퍼들 중에서도 스윙 스피드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각각의 스윙 스피드에 이제 맞출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공의 그런 딱딱함 정도를 조절해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테스트를 하면 끝인 거죠? 아,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가 있는데요. 골프 스윙 로봇 테스트가 있습니다. 골프 스윙 로봇 테스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마 이게 골프 스윙 로봇인가요? 아, 예. 이건 스윙 로봇이고요.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볼이나 뭐 골프 회사에 다들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딱 세 대가 있는데요. 국내 브랜드사에서는 저희 회사에서 유일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야외에 있잖아요. 네네. 야외에 있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아, 우선 야외에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는 이제 골프는 다 야외에서 바람이나 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아, 그쵸.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면 분석하기가 조금 더 용이합니다. 오. 아, 여기다가 이렇게. 오, 과연. 오. 오, 오, 우와, 우와, 우와. 오! 우와, 맞죠! 딤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게 한 104m 정도 나왔거든요. 이제 딤플이 있는 공을 한번. 네. 그럼 이거는 딤플이 있기 때문에 비거리가 더 잘 네. 나간다는 거죠? 우와! 오! 우와! 오! 와, 안 보여! 오, 훨씬 멀리 나간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그럼 데이터를 지금 바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선 이제 딤플이 없는 공을 보시면은 이제 비거리가 104m 아, 네. 정도 나타났고요. 딤플이 있는 공을 보시면 207m 차이가 많이 나죠. 네,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딤플의 역할이 이제 비행을 똑바로 멀리 보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자기에 맞는 비행이 될 수 있는 딤플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네네. 골프공에 어떻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공이 너무 탄도가 높게 뜬다 하면은 이제 딤플을 다른 딤플로 변경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소재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이 골프 공도 작지만 이제 클럽처럼 다 스펙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스펙에 맞게끔 다 설계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분들이 골프공의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그리고 또 이렇게 로봇이 테스트하는 것도 보니까 우리 최강대가 정말 믿음이 가네요.